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되게 뽑혀서 더 기분 좋고 아직까지 좀 떨립니다. 부모님하고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막 엄청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한테 주아 선수한테 온 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해먹힌 것처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주아 화이팅.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쁘고 지금 고생 시작이니까 걔님은 열심히 하길 바래요. 이주아 화이팅.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제 키가 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주위에서 쟤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네요. 자기 스스로가 잘 이겨내서 파이팅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있게 힘차게. 제가 바라는 대로 가길 원해요. 제가 조금 강하게 하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너는 키가 큰데 사회에 나와서 뭐할거 있냐? 그러면은 관둘 수 있으면 관둬라 이렇게. 왜냐면 키가 너무 크니까 불편하잖아요. 사회생활하는데. 그러면 자기도 그 기분 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잘 견뎌내지도록. 주아야, 사랑해. 주아야, 대단해. 파이팅. 파이팅. 잘하고 있어. 파이팅 같이. 주아야,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엄마 아빠 보니까. 아, 그냥. 그냥 제가 그동안 했던 거막 생각이 나가지고, 아. 앞으로 다치지 않고, 더 좋은 선수 돼가지고, 엄마, 아빠 좋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안녕.